오클라호마 주에서 캔자스 주를 지나 네브라스카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확 터진 고속도로가 저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네요. 한국에 있을 때 노란 은행잎을 주워 책갈피에 말려서 국군 아저씨께 위문 편지 쓰던 어린 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캔사스 주에 있는 휴게소에 잠시 들려 캔사스 주의 여러 모습들을 구경하는 중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입니다. 여기는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박물관인데 코로나 때문에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내부는 구경할 수 없어서 아쉬움을 달래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물관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잠시 휴식을 가져봅니다.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 밑에서 은행 줍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은행 냄새가 고약하다고 하면서 비닐봉지로 저의 발을 싸매고 장갑을 끼워주고 완전 무장을 시켜주었지요. 이렇게 많은 은행을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은행이 어떻게 먹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네요. 오늘도 현장에서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농부님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은행 한알한알이 아주 귀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스피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See you soon!